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간 신천지에 대해 막연하게 알았던 시민들이 연일 큰 충격을 받는 중입니다. 신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저 같은 목회자도 신천지가 시험 보는 장면을 보고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에 들고자 마치 군대보다도 더 반드시 줄을 지어서 앉아 시험을 보는 장면 말입니다. 자,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12지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을 받고 90점 이상 맞지 못하면 14만 4천 구원받은 숫자에 들지 못할까 봐 가슴 졸이면서 다들 저렇게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허황된 노름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딱두 군데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14장 1절,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본문입니다. 이단들이 특히 이 14만 4천을 아주 단골 메뉴처럼 써먹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연원을 좀 찾아보니까 뭐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특히 그 영국에서 18세기 조안나 사우스코트라는 여자가, 이게 뭐, 이 사람은 이제 영국 남서부 데본의 그 엑서터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하녀 출신이에요. 근데 자신이 어떤 그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내세우면서 1792년 웨슬리 교회에 참여를 하였고요. 자신을 묵시록이 예언한 예언자다, 예언자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서 런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간 왕 노릇할 14만 4천 명을 위한 주의 봉인이라고 하는 종이를 판매를 하면서 무수한 추종자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한 기록에 보면 뭐 추종자가 수천만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과연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추종자 중에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4만 4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예, 그 안에 들기 위한 하나의 인증서로서의 주의 봉인이라는 종이 쪽지를 이 여자한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이 여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사례가 있고요. 통일교, 아마 여러분들 뭐 문선명의 통일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통일교에서 이제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198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복귀 섭리를 완수하시기 위하여서는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던 모든 성현들의 입장을 탕감 복귀할 수 있는 대신자들을 재림 주님이 그 일대에서 횡적으로 찾아 세워 사탄 세계에 대한 승리의 기대를 닦아놓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찾아 세워야 할 성도들의 그 전체 수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지 4절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무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통일교에서도 일찍부터 주장을 해왔고, 뭐 통일교 이전부터 이렇게 쭉그 이단들이 써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일교에서는 피가랜 무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특히 하와의 성적인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피가 더러워졌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피를 깨끗하게 교주인 문선명을 통해서 이제 그 복귀시켜,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탕감 복귀, 그 죄의 탕감을 복귀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고 있는, 원래는 이제 그 안상홍 증인인데요. 안상홍이 그 교주였던, 교주이죠, 지금도. 근데 안상홍은 죽었고, 그의 그 영적 부인이라고 하는 장길자가 지금은 교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14만 4천을 주장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날짜 풀이에 대해서는 1일을 1년으로 혹은 1일을 1000년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1인이 10인이 된다든가, 1인이 1000인이 된다든가 하는 비결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학자들이 거의 다 본문의 숫자대로 14만 4천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가 임마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마진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였고, 또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였다. 공동번역 성경이죠. 공동번역에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뿐이라는 뜻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안상홍이 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는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 교리를 변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성홍 증인회에는 장주철이라고 하는 저기 말하자면 총회장이 있는데, 그자가 14만 4천 명을 이제 이전까지, 안성홍은 이렇게 분명히 썼는데,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뭐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1억 명으로 수정을 했답니다. 1억 몇천 명으로.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수정을 했다는데요. 그것도 웃기죠. 자, 신천지. 예, 지금 수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이 신천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십시다. 본 장의 동방은 하늘에서 본 동쪽 지역이며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까 14장 10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동쪽이 나오거든요. 그 1절에 14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방의 동쪽 지역이며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래서 이 한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임마진 14만 4천 명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 지역이다. 이만희가 이제 그 과천의 청계산 늘그 자기네들의 본부로 두고 있고, 이 청계산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계자가 신의 계자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황당무계한 주장인데, 성경의 그 신의 산, 우리말 성경 신의 산이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어로는 시나이 산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내와 그 흐르는 시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나이와. 이거 완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그냥, 꿰어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본장에 해돋는 곳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가 해돋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선구도 없다. 하늘 영계에 올라간 요한은 하늘에서 본 해돋는 동방이 어디인지 알 것이다.
그 신천지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계시록 성취 때에 추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들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계시록 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계수한 것이며 상징수가 아닌 실제 수이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배포한 그 책자 가운데 그 신천지 정통 교리와 부패한 한계총 이단 교리라는 책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실제 수로 그냥 문자 그대로 실제 수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도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 그 자기네 신도 수가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이게 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알려진 것만 해도 30만, 24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네 신자들 가운데서 이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만이, 신실한 사람들만이 14만 4천이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탈락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충성 경쟁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해 버렸죠. 여호와 증인에서도 14만 4천을 주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하여 구원한다. 이들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왕국을 구성할 사람들이다. 하늘 왕국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14만 4천 명은 심판관, 제사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지상의 인류를 영원히 통치한다. 이런 교리를 요한증인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증인들 전도할 때 만나면 14만 4천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말이죠. 특히 계시록 14만 4천 가지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앞서 제가 제시했다시피 요한증인, 신천지, 뭐 안상홍 증인의 뭐 통일교 할것 없이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자기네 신자들만이 14만 4천 명이고, 정말 구원받은, 받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온갖 이단들의 늘그뭐 애용하는 책이 되어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유독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히 이단들이 아주 많은 그 장난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묵시문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서입니다. 묵시문서.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그냥 애언서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성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걸 요한계시록을 애언서라고 보질 않아요. 묵시문서의 하나로 봅니다. 묵시문서. 그럼 묵시문서, 이 묵시문서는 그 유대 묵시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세계 각국에도 묵시문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묵시문서라고 하면은 뭐 정감록이나 이런 책이 있겠죠. 근데 유대 묵시문서에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교 묵시문서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유대 묵시문서는 대략 주전 2세기에서 주 2세기경에 널리 유행을 하거든요. 그 어간에 기록된 책들이 묵시문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책들은 주로 임박한 종말 사건과 초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서술합니다. 근데 이 묵시문서 뭐이 묵시문서라는 어떤
것인가를 놓고도 이제 한 주제로 기나긴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묵시문서의 주요 문학재 특징 중에 하나,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 묵시문서는요, 숫자를 이용한 암호나 수수께끼로 비밀을 전달하는 점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묵시문서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대표적인 묵시문서가 다니엘서고요. 신약 성서 가운데서 대표적인 묵시문서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온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많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뭐 666도 나오고 70도 나오고 7도 나오고 뭐 여러 숫자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숫자를 통하여서 어떤 그 암호, 이 수수께끼, 자신들의 어떤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밀한 어떤 비밀을 전달하고자 그런, 이걸 이제 좀 수비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학적인 어떤 그 숫자의 그 암호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묵시문서를 읽을 때 우리들이 이 숫자에 너무 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 자체를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묵시문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오류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포터의 별의별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해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걸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묵시문서도 마찬가지예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어요. 그 장르에 따라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사실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이해하거나 또그 숫자 자체의 어떤 신비한 무슨 아주 그 심오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14만 4천의 의미는 뭐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가 있죠. 이 요한계시록 보면 아까 그 7장과 14장에 열두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각 지파당 만 2천 명씩입니다. 그래서 12,000명씩에서 12 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건데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아까 이제 이단들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기성 교단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진 않아요. 예. 대부분 기성 우리 정통 교단들에서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12, 구약의 백성 12와 신약의 백성 12를 곱하고 거기에 천을 곱해서 완전과 무한을 뜻하는 이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설득력 있는 가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그 계시록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보좌와, 그 하나님의 보좌죠.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 자들이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신천지가 14만 4천 굉장히 강조하면서 14만 4천에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그 신천지의 거짓말 때문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에 방역 당국이 얼마나 혼선을 빚고 힘들어 했습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해가지고 계속 그 혼선을 빚고 이 전염병 확산을 오히려 그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 그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14만 4천 사람들에게서는 그들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 이만희를 비롯해서 신천지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14만 4천이 될 수도 없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그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7의 배가 14가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어떤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예? 신천지의 주장대로 또는 이단들의 주장대로.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고 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가르치셨나? 물론 이제 구원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만은 14만 4천 명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14만 4천 내가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침을 잘 따르고자 애쓴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14만 4천 온갖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하고 수많은 사람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성서 맹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붙여봤어요. 성서맹. 성경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이런 14만 4천 같은 거짓 교리,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건지 좀 미리 목사님들이 가르쳤다면 성도들한테 주지를 시켰다면 이렇게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미 그 신약 시대에 그런 그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어거지로 경강부에 그야말로 침소봉대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로 자신들의 교세를 불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 협박, 그냥 공갈 쳐가지고 말이죠.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정말 사회의 문제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해서 말이죠. 정말 그런 이단들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또 그런 이단들이 번성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13만 4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좀 댓글로 좀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